악기의 연주를 2년 이상 하게 되면 학습 능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미국 연구팀이 음악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가한 어린이들을 관찰을 해봤는데 학습과 연관된 뇌신경 체계가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훈 기자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학교 강당. 초등학생들이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하모니 프로젝트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음악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연구팀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6에서 9세 학생 44명의 뇌파를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2년 동안 악기 연주를 꾸준히 한 학생은 책 읽기와 언어 기술과 연관된 뇌 신경 체계가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년 정도 받다가 중단한 학생에게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꾸준하게 악기를 연습하는 과정에서 소리를 좀더 쉽게 처리하기 위해 뇌가 발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Well, there's a connection with sound and reading in that when you're learning to read, you need to connect the sounds of words that you've heard for many years with the symbol on the page. So you're making a sound to meaning connection. 실제로 지난 2008년 LA 하모니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참가한 우범지역 청소년 93%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반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 지역 청소년 50% 이상이 학교를 중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음악을 듣기만 하는 것은 뇌 발달에 큰 효과가 없다며 악기 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심재훈입니다.